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인데요. 오늘부터 온 가족이 같이 한번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경제상식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하다 보면요, 구독자 중에 장미님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하고 제 방송 많이 들으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환율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이라 하면 제가 적어봤는데요, 원달러 환율을 일단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여기도 적어뒀습니다만, 자, 포치라 그래서 중국이 7위안을 넘어서는 환율, 그 사항을 포치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플라자 협정,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 나올 텐데요, 차근차근 풀어나갈 겁니다. 자, 이 방송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할 테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만약에 좀 익혀둔다면요, 다음에 발표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에게도 예전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환율이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자, 오를 때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저희 집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자, 1달러에 지금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1210원이요. 사실은 어저께 리허설 방송 한번 했거든요. 정확합니다. 어저께 1260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1250원이 상당히 우리나라 환율의 중요한 기점인데 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1250원 넘어간 적이 있지만 그런 상황 이전에는 1250원 잘 넘어가지 않는데요. 현재 그럼 여기다 적어보죠. 현재는 1달러에 우리가 1210원입니다. 자, 이 상황이 대략 이런 상황이에요. 한 1100원 정도에서 1150원 넘어가고, 자, 이제 1200원 정도에서 1230원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1340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은 1200원이지만 1000원이라 계산할게요. 1000원에서 자, IMF 때는 얼마였다? 2000원이요. 자, 어저께 했기 때문에 다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한번 해봐야지. IMF는 우리나라 몇 년도에 IMF 발생됐죠? 1997년이요. 몇 월? 11월. 그래서 11월입니다. 자, IMF 때 우리 97년 11월 IMF 때 우리 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IMF 때. 자, 그렇다면 환율이 1000원일 때 지금 1200원이지만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1000원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에 안 좋아요. 주가 내립니다. 자, 왜 그런다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요, 그 다음에 중간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을 할 때 1000원, 1달러짜리 수입할 때 1000원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죠? 환율이 2000원을 올라버리면, 그죠?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주가나 경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안 좋기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네,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업체에는 좋은 겁니다. 왜? 1달러 팔았을 때 1000원을 받던 것을 2000원을 받게 되니까. 그죠? 수출 업체에는 좋다. 수출주.
자, 수출주에는 좋아요. 자, 그러나 안 좋은 쪽은 수입하는 쪽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차관을 많이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에 대한 이자를 달러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버리면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죠? 안 좋은 겁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가치는 평가가 절하된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평가 절하. 자, 잠깐 요약할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가치는, 돈의 가치 평가가 떨어지는 평가 절하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수입이나 해외 차관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나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에 비해 수출주는 1달러에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을 받게 되니까 수출주에는 호재인 겁니다. 수출주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업종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반대로 하면요. 그러면 내릴 때는 우리나라의 주가의 가치는 평가 뭐? 절상. 예, 반대로 다 생각하신대요. 환율이 이제 1달러에 2,000원 하던 것이 반대로 1,000원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평가가 절상됐다. 그렇게 합니다. 평가 절상.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좋아졌다. 그렇죠?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경기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주가는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을 자꾸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주나 이런 부분에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만 수입이나 차관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나라 투자하는 부분에서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국내가 예전에 비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해외로 미국이나 이런 쪽은 주가나 경기가 비교적 괜찮거든요.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간다. 그렇게 또 생각하신대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가치는 떨어지는 평가 절하,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가치가 좋아지는 평가 절상, 그거 하나 익혀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환율이 변동하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다고 했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나라하고 가장 경쟁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경쟁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자, 경쟁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간 환율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초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환율 문제가. 그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